어떤 다항식 a에다가 2x-4를 더한 식을 마 4x에다가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8x만 마이너스 12x가 될 때 다항식 a를 구하면 식 구하면 되죠. 식선. 네. 다항식 a에다가 이것을 더한 식. 바로는 초조도 되고 완초조도 되고 마이너스 마이니까 배가 더한 식을 a거에 이거를 더한 식을 마 4x에 곱하면 여기다 얼마 곱하라는 얘기야? 마사 x 마사 x에 곱하든 얘를 여기도 곱하든 마사 x를 여기도 곱하든 뭐 상관없죠. 그 얼마 나온다는 거야? 4x의 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12x가 될 거다. 식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서 없애줘야 될 건 2x 마이너스 4야 아니면 마사 x 곱하기부터 없애야 되겠지. 곱하기부터 없애야 되겠죠. 곱하기를 분배해 준 다음에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얘부터 없애주고 그러면 되겠지. 이해가 한가? 그 양변에 마사 x로 나눠주면 되겠네? 네. 그럼 좌변에 뭐만 남아? 요 놈만 남겠네? 맞냐, 안 맞냐? 네. 맞죠? 그 요 놈 갖다 양변에 나눠주면 X제곱. 4x제곱을 마사 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제곱. x만 남겠고 마이너스 8xy를 마사 x로 나눠주면 플러스 2y가 되겠고 마이너스 12x를 마사 x로 나눠주면 플러스 3만 남겠지. 이해가 한가? 그 다음 a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다가 2x-4 이항시키면 되겠지. 네. 그럼 2x 넘어가면 어떻게? 마이엑스 마엑스 마이엑스 마 3x 그 다음 플러스 2y 그대로 있고요. 플러스 3 마사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와버려야 되겠지. 다음 식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7 나오겠네요. 됐어요? 네.